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식물류 제4류 유연물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건성류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반건성류, 불건성류 했고 이 포화지방산이 얼마나 있느냐. 자, 요도값입니다. 줄 꺼주시고 유지 100g에 부과되는 요도의 그램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도값이 크면 클수록 이중결합이 많습니다. 단일결합보다는 이중결합이 많고 건성류에 가깝다는 의미이며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건성류는요 바로 요도값이 13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반건성류는 100에서 130 미만. 자, 그러면 게임 끝났네요. 그러면 불건성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자연 발화 위험성이 그만큼 적다라고 하면 100 미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 여러분 건성류나 반건성류 여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것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암기법으로 가야 됩니다. 건성류는요 우리는 건전한 아들로 했습니다. 건전한 아주 훌륭한 친구 청년이 있었습니다. 건전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건전한 아들에게 상을 주게 되었어요. 그 지방자치제에서 상을 줬는데 건전한 아들 대상에 뭐를 줬냐, 동해에 있는 동해에서 배출되는 정어리를 주게 되었다. 정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하겠어요. 건전한 아들 대상, 건은요 건성류라는 말입니다. 아이면 아마인류, 들 들기름, 대구 고기라는 상어라는 유입니다. 그 다음에 동나무, 해바라기, 동해, 정어리, 정어리 기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줄 그어볼까요? 이게 바로 건성류에 해당되죠. 반건성류는 이 농사를 지었는가 봐요. 농사를 지었는데 반절 농부이면서 이 귀농한 지 얼마 안 되는 건 한 농부가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친구가 이번에 성공을 하겠습니다. 바로 무엇으로 성공했나요? 청옥, 쌀콩, 뭐 콩살 합시다. 청옥 콩살로, 콩살. 이 발음 저는 경상도 사람들 살이나 쌀이라는 발음 잘 안 되는데 청옥 콩살로 체면을 좀 세웠는 거예요. 진짜 체면을, 참 체면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반농부였는데 이번에 성공했는 게 청옥 콩살 가지고 참체면을 씌웠답니다. 시작합니다. 청옥콩산의 청, 청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청 어디 있습니까? 청어유, 옥. 예, 얘는 옥 같은 옥수수, 콩이에요. 콩기름이겠죠. 콩. 다음에 쌀, 쌀겨기름, 쌀겨기름. 참, 참깨, 채, 채종류. 채소의 어떤 씨앗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면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면실류. 야는 면, 우리는 뭐 목화죠. 목화씨 기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건성류 할게요. 불, 이건 고수도를 쳤는데요. 바로 불건전한 땅이래요. 불건전한, 불건성류, 불건전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고수도를 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고소를 합니다. 왜? 한 친구가 돈 다 따가지고요. 불건전한 땅이 있는데 고소야 라고 하면 고소를 하겠다. 고소야. 왜 고소해야 되냐? 네 혼자 전부 다 피, 올피를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올피. 올피를 가지면서 고소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시작합니다. 땅은요. 땅콩기름. 고등어 정도 되겠네요. 소 생각한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땅콩기름, 고등어 아니고 고래입니다. 소리요. 예, 고등어는 요즘 아까 청이 청 있죠. 청 어디서 청 청어유하고 비슷하니까. 예, 고는요 고래기름, 소 소기름이라고 합니다. 야자, 야자. 그 다음에 올피아, 그 올리브, 피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성류, 반근성류, 불근성류가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